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천지 배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천지 배은. 천지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이니라. 배은이라는 것은 피운, 보운, 배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곧 배운이고, 설사 안다 할지라도 그 실행이 없으면 이것이 다 배운이 된다. 그리 말씀하셨어. 오늘은 그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왜 천지의 피운, 보운, 배운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배운이 되는가? 우리 4대 강령 가운데 지은, 보은 그러죠? 지은, 보은. 보은을 하려면 먼저 지은 은혜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 입을 때 어떻게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를 분석적으로 잘 수상하게 기억하는 거,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은혜 입을 때 그냥 권성으로 입거든. 도와주었다, 도움을 받았다. 도움 받을 때는 얼마나 기분도 좋고 이로우니까 마음이 넉넉하지 않아요? 근데 그 소상한 내역을 기억하거나 판단할 줄 모른단 말이죠. 그걸 잘 알고 기억해야 보은이 되는 건데, 받을 때는 그냥 허랑하게 받고 보은할 때는 잊어버린다든지 각박하게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왜 천지로부터 피운된 내역과 보은하는 조목과 또 배은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천지 배은이다. 왜 그런가? 은혜라는 것은 먼저 알아야 은혜를 갚게 되기 때문에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억하는 것,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은혜를 알면,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인 줄을 알면 반드시 보은 의무를 알게 되죠. 아, 내가 여기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되겠구나. 보답을 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은요, 보답하는 일에 대해서도 그 보답함으로써 다음에 무슨 좋은 일이 돌아오는가를 염두에 두고 보답을요. 좋은 일이 돌아오고 같지 않으면 보답을 안 해버려. 그런 경우가,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경우가 간혹 있다 이 말이죠. 은혜를 알면 보은 의무를 알게 돼. 의무적으로 보은할 것을 기억하게 된다 이 말이죠. 또 은혜를 알면 배은하지 않죠. 배은을 잊어버리니까 배은을 하는 거죠. 요즘은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과소비로 너무 소비가 많아.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돈이 없어서 쓸모를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돈을 어디다 쓸까? 그러면 자연히 과소비가 되고 물품 진열이 한없이 발달되어 있고, 그러니까 견물생심으로 이렇게 사. 저도 롯데마트를 가끔 가거든. 그런데 살려고 하는 것이 또 눈에 띄어. 그럼 아, 이것이 좀 필요해서 또 사죠, 이것이. 그래야지 없어도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참 뭐 만족할 만큼 편하게 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과소비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과학이 발달해서 자꾸 물질이 개발되어서 그냥 먼지가 퍼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과소비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없던 피해를 입고 있어. 우리가 인류 전체가 공히 피해를 입고 있어. 그 피해 입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구온난화, 아주 그 인류 전체가 걱정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형태죠. 또 지진이 무섭지 않아요. 지진 한번 일어났다. 한국도 이제 지진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처럼 옛날에는 이 백두산이나 한라산이나 이런 산들이 다 지진으로 된 것 아니에요. 이 지구가 크게 동하면서 폭발하는 거거든. 그래 된 것들인데 그런 그 지진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죠. 이 열기가 아마 돌아오는가 보죠. 해일도 있고 폭풍이 일어나고
또 한발 아주 그냥 몇 년 동안 가물고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를 입는 것 등이 다 천지 배은에서 온 것들이다. 천지 배은에서. 이런 걸 잘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크게 지진이 요동해가지고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 하면 그 인과원리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 말이죠. 인과원리를 그것이 바로 천지 배은에서 받아지는 무의와로 자기도 모르게 짓고 받아지는 이런 그 인과원리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큰 해일이 돌아와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든지 또는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우연히 돌아온 한발로 온 국민이 고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천지 배은에서 오는 것들이다 이렇게 인과적으로 분석해서 아는 것 이거 믿음이에요. 이거 그냥 우연히 돌아오는 걸 알아버리거든. 우연히 돌아오는 걸 알아버리는 것은 믿음이 약한 것이에요. 이게 적어도 진리적인 깨침과 진리적인 믿음에 의해서 이 현상적인 모든 일을 분석하고 깨달을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정당한 공부길이다 그 말이죠. 불교는 이걸 가르쳐요. 이걸 가르쳐. 누가 어디 은연에 계셔서 이런 벌을 내린다 이런 식이 아니잖아요. 이런 식이 아니야. 내가 과거에 또는 현재 무엇인가 생각을 무엇인가 행동을 천지에서 받은 은혜에 배반되게 행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천지의 벌을 입는다 이렇게 사고하고 믿어야 한다. 이것이 인과의 진리를 믿는 분이에요. 인과적으로 분석이 안 될 때가 퍽 많아요. 그럴 때 분석이 안 돼. 그럴 때 아 이것이 천지 배은에서 오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퍽 간단하고 믿음의 흠이 안 가. 자꾸 의심하기 시작하면 흠이 가죠 믿음에.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피해가 오니까 사람들이 따라서 자연보호운동을 일으키지 않아요? 친환경이라는 그 명제 아래서 모든 것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그 처방을 내려. 아 이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처방해서 더 좋은 국면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처방을 내리지요. 그렇지만은 이 처방이 진리적인 보훈의 처방은 몰라.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응해가는 이 현상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방법만 알지 진리적으로 그를 이해할 줄을 모른다 말이죠. 그러한 그 자연 현상으로부터는 피해가 진리적으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는가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거 말씀이에요. 오늘 이 천지 배은에서는 그걸 가르치신 것이에요. 어떠한 종교도 그러한 가르침이 없어요. 그러한 가르침이 없어. 우리가 이 정전을 배울 때 그러한 면에서 세밀하게 정전의 본의를 잘 이해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이 천지팔도 다 배우셨죠? 천지팔도, 여덟 가지 천지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생생하게 알고 있죠. 그런 그 천지팔도 보물의 도를 알아야 돼. 천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주시는 내용을 진리적으로 보면 어떠한 것이다. 도덕적으로 보면 어떠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보훈할 때는 그런 여덟 가지 도덕을 내 스스로 안에서 밖으로 행할 때에 천지와 똑같이 현실 세계에서 행동으로 나설 때 그것이 바로 천지 보훈이다. 천지는 호대해서 보훈할 대상이 없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을 때 상대가 있으면 그 상대에게 은혜를 갚으면 되지만은 천지는 호대해서 대상이 아니야. 보훈의 대상이 아니야. 우리가 천지같이 천지의 도를 실제로 내가 천지와 똑같이 행하는 것. 그것이
천지 보훈이라 그런 말씀이죠. 이런 말씀은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태종사님의 근본적인 정신이시니까는 이것을 잘 체화돼야 사은신앙이 돼야. 사은신앙이 돼야. 사은신앙에 대해서 기도만 하고 믿기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곧 수행하고 잘 연관을 지어져야 왜 믿냐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수행을 해서 복과 해가 나에게 돌아와야지. 믿음으로 해서 끝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보은의 도를 알아야 원만 무결한 사실적인 그 처방도 개혁적으로 내려져야 되겠지만은 정신적인 진리적인 그런 처방도 믿음으로써 잘 알고 알아야 그 보은이 원만무결한 보은이 된다. 배은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천지 배은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잘 알아야 배우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천지의 피운, 천지의 보운, 천지의 배운에 대해서 이 3과목 세 방향에서 철저하게 잘 알아야 천지 배운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또 알기만 하고 실행이 없으면 또 그것이 배운이다 그런 말씀이죠. 왜 천지의 뜻을 잘 알면서도 천지의 뜻을 잘 알면서도 실행치 않으면 배은이 되는가? 천지가 내리는 것은 바로 천벌이에요. 천벌 그러면 벼락을 맞아서 죽는다든지 무슨 그냥 큰 재산이 그냥 함몰해버렸다든지 이렇게 그냥 위기적으로 뭐 당하는 것을 천벌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벌은 하늘이 내리는 벌이거든. 하늘이 내리는 벌이요. 그냥 이거는 아주 미세한 작은 것도 또 아주 위대한 그런 큰 것도 다 천벌에 속한다. 사람들은 천벌을 큰 것으로만 알지만은 아주 미미한 것도 전부 천벌에 속하는 것, 하늘이 내리는 벌이다. 그런 말이죠. 여기 교전에 이게 나와요. 천지의 뜻을 잘 알면서 실행치 않으면 왜 배은이 되는가 하는 건 천지가 내리는 천벌과 죄고를 두려워하면서도 사람들은 천지 보은의 도를 실행을 안 해. 그죠? 천벌을 두려워하면서도 천지 보은의 도를 실행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천지 보은의 도는 여덟 가지인데 그 여덟 가지를 실행하기로 하면 부처님 다 되어야 실행이 되지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참 천지팔도는 실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서 실행을 포기해 버리면 안 돼. 조금씩이라도 또 쉬었다 하면서라도 늘그 천지팔도의 그런 도덕을 상념해 두고 이 실생활에 보은행을 해 가야 한다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강급이 돼야 천지 배운을 하면. 자꾸 강급이 돼야. 천지 보은의 도를 여러 가지 항목이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개인적으로 강급이 되고, 또 이제 뭐 당연히 죄고를 면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고통을 면치 못하게 돼.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만 그럴 뿐만 아니라 전체 인류에게도 큰 재앙으로, 전체적인 천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죠. 개인만 천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생명체 전체가 천벌을 받게 되는 큰 폭넓은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천지는 멀리 있는 것으로 알아요. 천지는 멀리 있는, 저 하늘나라, 별나라에 천지가 있는 걸로. 또 은혜를 입을 때에도 그렇게 높은 곳에서 요원한 곳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위력을 주시는 걸로 그리 안다는 말이죠. 어떤 특정의 대상이 나에게 위력과 은혜를 내린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편하죠.
쉽지요. 그런데 진리적으로 믿고 진리적으로 해려 풀어서 잘 깨닫는 것이 이 자력으로 은혜를 베풀고 자력으로 도를 깨닫는데 가장 중요한 요체가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고 하는 것이 보다는 깨달아서 믿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천지가 멀리 있는 것으로 하지만 사실은 사람보다 더 가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사람은 1m 간격이나 10m 간격 쪽에 있지만 천지는 얼마 간격에 있을까요? 천지는 간격이 없어. 천지와 나는 간격이 없어요. 우리가 이 안입이 설치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간격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영성적인 영기의 세계에서는 천지는 나하고 아무런 간격이 없어요. 하나예요. 기운이 하나로 통해 있어. 광명도, 비추어지는 광명도 하나로 연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그 깨어있는 정신을 늘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아주 가까운 자리에 천지가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히 실행에 옮겨지고 실행에 등한해지지 않지요. 그러니까 천지는 훨씬 더 가깝게 있다는 이 의식,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연하게 멀리 있다고 하는 생각, 이거는 안될 말이고, 그래야 처처불상 사사불공 의미도 잘 요달하게 되는 거고, 법신불 사은전에 기도와 정성을 기울였을 때 반드시 감응해 주시고 보응이 된다는 것을 철저히 알게 돼요. 하나의 심을 알 때, 내가 지금 기도를 모시고 있는데 사은께서 아실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그러는 건데, 그렇잖아요. 천지는 사은께서는 내가 한 생각을 내면 곧 아셔. 내가 한 행동을 하면 아무리 미세한 행동도 곧 아셔. 왜 그러는가? 바로 천지 사은은 자성이에요. 내 성품과 진리는 둘이 아니야. 내가 나를 아는데, 그러죠? 내가 내 생각을 아는 것이 진리가 아시는 것이고, 내가 내 행동을 아는 것이 진리께서 아시는 것이에요. 진리는 모르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아무리 한 행각도, 행동도 사은을 어길 수는 없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시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배은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잊어버리니까 배은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 그 깨달은 안목. 그걸 잊어버리고 그 생각이 쉬어버리니까 그 사이에 그 틈에 마귀가 침범해가지고 배은을 하는 거예요. 생생하게 깨달아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러지 않죠. 천지 보문을 팔도를 잘 실행하려면 천지 같은 존경을 받고 그 말씀 나오죠? 천지 같은 존경을 받고 내가 천지 보은의도에 그 천지 팔도를 내가 실행하면 우리가 천지를 존경하는 사모하고 섬기는 것처럼 내가 천지 팔도를 직접 실행에 옮기면 설사 부족하게 실행에 옮길지라도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고 천지같이 우대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해보셨나요? 이제 한번 해보셔봐요. 이제 천지 판도를 한번 해보리라 하고 해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 내가 깨달음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철저하게 소신을 갖고 천지 판도를 하나하나라도 행해보면 대상자 된 사람이 나를 보는 눈이 다 바뀐다요. 그걸 내가 실감에 알게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실제로 내가 느끼게 돼.
그래서 이제 진급이 되고 감급이 되고 감급되는 벌을 받는 것이죠. 감급되는 것이 천벌이에요. 인과적으로 최고를 받는 것이 천벌이요. 모두가 다 천벌에 속하는 것이요. 다음, 천지보훈의 결과. 천지보훈의 결과. 보훈을 하면, 팔도를 행하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가. 우리가 천지보훈의 조항을 일일이 실행한다면 천지와 내가 둘이 아니요. 내가 곧 천지일 것이며, 천지가 곧 나일지니, 다 아시겠죠? 다 아시는 말씀이요. 저 하늘은 비록 공허하고 땅은 침묵하여, 직접 복락은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대문이요. 이런 게 정점 공부 의미가 여기 있어요. 이게 평이하게 그냥 넘겨버리면, 그냥 보통 말인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깨닫기 어려운 대문이에요. 않는다 할지라도 자연 천지 같은 위력과 천지 같은 수명과 일월 같은 밝음을 얻어 인천대중과 세상이 곧 천지같이 우대할 것이니라. 그래서 보훈의 결과가 그렇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이 볼때저 사람 나한테 인사도 않고 존경을 하네요. 그럴 때가 많죠. 저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단 말이지. 나이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내가 윗자리인데 인사도 안 그런단 말이야. 그냥 괘씸하게 보여.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내가 반대로 천지팔도에 정해져 있는 그 여덟 가지 덕목을 한번 실제로 행해 보면 그가 나를 대하는 눈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 그때서. 그러니까 그 원인이 나한테 있어. 천지 보훈의 결과, 본문에 천지 보훈의 조목을 일일이 실행한다면 이리 되어 있어요. 천지 팔도를 100% 실행하기는 어렵죠? 그러겠죠? 그중몇 가지라도 실행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100%는 부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0% 실행할 수는 없지만은 몇 가지라도 좀 토를 띨 만큼 실행에 옮기고, 또는 대충 할지라도, 대충을 전체적으로 그 항목을 잘 지켜간다면,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어요. 이 천지 팔도는 불가의 팔정도하고 좀 비슷해요. 같은 건 아니지만은, 팔자도 비슷하고, 팔정도, 팔도 비슷한데, 내용은 영 달라요. 불가의 팔정도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팔정도는 자성불 위주, 마음 부처님 위주로, 마음을 부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요. 자성불 위주로 수행하는 수행법이라 한다면, 천지팔도는 우주진리와 자성불 원리를 관계지은, 아시겠죠? 안에서만 자성부르 세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주 천지 연기의 그 법도하고 내 자성부르 법도하고를 연관지어서 천지 같은 표준을 세워 부처님 같은 표준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우리는 가령 천지 같은 표준을 세우는 예가 있고 부처님 같이 하는 표준을 세워서 하는 예가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팔정도는 인격의 체를 둔 거예요. 부처님의 인격의 체를 둔 여덟 가지 덕목이고, 천지팔도는 천지의 체를 둔 그런 보훈의 덕목이라 그런 말이죠. 다르죠? 내용상으로도 폭이 훨씬 크죠. 훨씬 커. 그렇게, 이 천지팔도에는 그런 큰 의미가 있어요. 자성부르 원리를 관계지은 그런 최상의 용심법. 천지팔도는 용심법이에요. 마음 쓰는 법. 심법이죠. 심법. 우리가 일체 유심조의 도리를 불가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은 용심, 마음을 쓰는데 어떻게 쓸 것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일체 지혜와 일체 복락이 마음 쓰는 데 따라서 지혜가 밝아지고 복락이 도톰해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용심법, 그 표준을 천지팔도에 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용심법이라 할수 있는데 수도인이 사막병진 공부를 지성으로 해서 용심은 뭡니까? 사막병진으로 마음을 쓰는 것이 용심이죠. 지성으로 해서 정신적으로 3대를 얻어가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3대를 얻어가 그런 과정에서 천지보훈의 도를 점진적으로 성취하게 된다. 그러니까 천지보훈을 행해야 되겠는데 그 쉽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내 마음 속에서 사막병진을 해요. 응? 공원, 정, 이세 가지 표준에 의해서 수양, 염, 고, 취사 사막으로 병진하는 그런 신법을 익혀가면서 천지의 팔도를 표준 세우면 바로 쉽게 해결이 난다. 그런 말이죠. 사막과 천지 팔도와는 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법 응용이기 때문에 신법 용심법의 표준이 천지팔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 용심이라는 것은 사막 아닙니까? 그 사막과 천지팔도는 둘 아닌 관계를 갖고 있다. 이걸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또 본문에 천지와 내가 둘이 아니요 내가 곧 천지일 것이며 천지가 곧 나일지니 이건 쉽죠? 많이 들은 말이죠? 쉬운 말이에요. 정산용사께서 내리신 영주에 보면 표현이 다 되어 있죠. 천지영기 야심정, 만사여 야심통, 천지여야 동일체, 아여천지 동심정. 거기에. 오늘 배우신 내용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 내용 그대로 축소한 것이 영주예요. 그 주역의 대인은 여 천지 합기도 가고 여 일월 합기 명하고 여 사시 합기 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은혜라 하는 것은 천지의 덕과 합이랬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은혜죠. 또그 일월의 밝음과 합한 것 그것이 우리 정신적인 밝음이 아니겠어요? 또 천지의 사시순환의 도하고 합하면 모든 선후 본말이 다 순서에 맞게 용심이 되겠죠. 이래서 그 주역에도 밝힌 바 있는 것처럼 대인은 천지 합기석하고 일월 합기명하고 사시 합기서라.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이 천지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말씀이. 또 우리 집 말로는 이제 시방일가, 사생일진 그렇게 말을 하죠. 다 같은 표현이에요. 금강경에는 사상을 여의면 바로 열애다 그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사상만 떼버리면 곧 열애라고 그랬지 않아요? 그런 그 사상을 여인 신법 이것이 바로 그 천지팔도를 행하는 그런 신법이거든요. 그 이제 천지와 합이란 경지를 맛보면 내가 참 위대하구나 알게 나라고 하는 것을 무화라고 하니까는 나를 그냥 버려버리고,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버려버리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불가에서 공을 가르치거든. 마음을 비우라. 그러면 공이라고 하면 빈것 아니에요. 수양할 마음이 없지. 비워버리면은. 비워버리라는 말은 하나의 방법이요. 공은 길이요, 길. 마음이 공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마음은 지극히 광명하고 지극한 은혜이며 이렇게 지극히 자비하며
그런 걸로 충만되어 있는 거지, 마음인데, 그 본질적인 실질적인 마음에 도달하려면 네가 번뇌를 비우고 집착을 버려라. 그걸 비우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광명도 은혜도 다 놓아버리라 하는 건데, 그런 이제 합해진 자리죠. 합해진 자리지만은 그런 관령을 비우라 그 말이지. 그 합해진 자리에 광명이 없거나 은혜가 없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 악을 말할 때 악을 선 악을 다 비워버려야 착한 선에 이를 수 있다. 이리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선 악을 다 비워버리면 선도 악도 다 놓아버리라 이 말씀이에요. 말은 그런데 선도 악도 다 놓아버리면 지선 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착한 선에 도달한다 그 말이거든. 상대적인 선이 아닌, 그와 같이 우리가 광명을 원하지요. 지혜 광명, 그러죠? 또 그 원만한 은혜, 만족할 만한 은혜를 구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공이라 했으니까 광명도 놓아버리고 은혜도 놓아버리고 하면은 빈땅 아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광명이라는 것은 지혜 광명이 상대적인 지혜, 상대적인 광명이 아니고 상대를 떠난 착한 광명. 은혜도 해독 반 은혜 반은 상대적인 은혜가 아니고 상대를 떠난 절대적 은혜, 착한 은혜. 그거는 비울 수가 없는 거라면 그건 천연적인 것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 공부를 할 때 목적의식이 광명을 회복하고 자비를 회복하고 그런 목적의식에 의해서 수행이 되는 것이지, 비웠다 비워버리라 하면 되겠냐 말이요. 공부 안 해버려 그런 거예요. 그냥 자살하는 것도 능히 자살해도 된다고 알아버려. 그러면 쓰겠어 그것이? 그렇잖아요? 이 관점이 달라요. 비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 길이요. 길. 이 길로 가거라. 그러면 저것이 있다 그런 것이요. 아시겠죠? 그런 공부 길을 가르치는 손가락 이것을 실질로 알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 때 표준을 자성의 광명, 뚜렷한 참 그 달빛같이 쾌한 그런 밝은 아주 부드럽고 아주 선명하고 성광 같은 이 마음의 광명 이걸 회복한다. 이걸 늘 수지해. 광명을 떠나지 않아. 뚜렷한 광명을 늘 갖고만 산단 말이야. 그러면 생로병사의 과정이 문제가 아니요. 자유해탈이라는 것이 문제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그 표준의식이라는 것은 우리 수행에 크게 작용을 해요. 작용을 해요. 근데 오늘 배우는 우리가 이 천지 보훈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것들이 그 표준을 세울 때, 이, 거기에 꼭 맞은 천지 팔도와 같은 표준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본문에, 저 하늘은 비록 공허하고 땅은 침묵하여 직접 복락은 내리지 않더라도, 그러거든. 하늘은 공허하고 땅은 침묵해서 복락을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뭐 있어? 그러죠? 기도할 때 뭔 심경이요? 특별하신 위력을 가피해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나 이러이러한 소망한 일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죠? 기도할 때? 그러지 않아요? 특별히 내려달라고 하지 않아요? 기도 때. 그건 누구나 다 천지 법신불 사은께서 천지신명께서 특별히 주십시오. 그런 원력을 갖고 있다 이 말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천지는 뭐라고 공허하고 땅은 침묵하여 직접 복락은 나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번역하면 좋겠습니까? 직접 복락을 나리지 아니하면 모두를 비냐는 말이요. 응? 이거는 원칙이요. 천지 대자연의 근본 원리요.
하늘은 공허하고 땅은 침묵해서 직접 나에게 복을 내리는 바는 없다. 천지께서 내리는 복이라 하는 것은 무변광대, 아무런 대상이 없는 그냥 은혜와 자비와 복을 베푸시는 거예요. 대상이 없어. 그런 은혜시여. 특정한 대상이 없어.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떤 중생계에서 한 중생이 마음을 먹어. 나에게 이걸 좀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쉬운 말로 하면 공을 들인다 이 말이에요. 공을 들여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아들이 대학에 합격해 주세요. 무슨 목표의식을 가지고 간절히 공을 들인다 이 말이요. 그 공 들인 데 대해서는 반응이 있어. 아시겠죠? 여러분 그 물은 대답을 알고 있다. 그건 뭐 한번 읽어보셨어요? 그거 같아. 이 천지 허공은 모든 아주 미립자, 눈에도 보이지 않고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예요. 그런 세계는 투명한 세계예요. 걸림이 없는 세계예요. 우리가 이렇게 크게 보고 물질로 보고 이렇게 덩치가 있고 그냥 거기 막혀 있는 거지. 그 덩치를 이루는 아주 미립자 작은 못이라고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세계는 투명해. 열려버렸어. 그런 거예요. 물질도 내 해안을 가리지 못해. 물질도 내 기운을 막지 못해요. 그런 정신의 세계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열리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어느 하나 특정한 원을 가지고 공을 들이면 반드시 반응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반응이 있어. 그것이 전부 사은께서 알고 계셔. 감흥을 하셔. 그 일리가, 진리가 따로 있어. 아시겠죠? 우리는 공을 안 들이면 어쩔까요? 공을 안 들이면 너는 나는 나로 되어 있는 거이지. 그죠? 그냥 공 들여야 되겠어요? 안 들여야 되겠어요? 그래 우리가 공을 들이는 거예요. 사은도 간절히 믿고 그 믿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반드시 감흥이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감흥이 없어. 그걸 아시죠? 그런데 위력이 있고 없고는 차이에 있어. 그러니까 위력이라 하는 것은 내 마음에 갈맞아 있는 믿음, 내 마음에 갈맞아 있는 정성심, 그 톡공들이는 그것이 좌우하는 것이지 사은께서 좌우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 이치를 달관해야 돼. 그걸 일체 유심조라 그래요. 모든 것이 다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뿐이에요. 이 세상은 이게 불교에서 그걸 가르쳐요. 일체 유심조 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뜻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하늘은 비록 공허하고 땅은 침묵하여 직접 위력은 월 복락은 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는 원칙적인 말이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 몰라. 어디서 이렇게 명확한 해석을 들으시는 일이 있는가 모르겠어 내가. 그러나 사은께 공을 들이면 그만큼 큰 공덕이 나타나게 된다. 그 다음에 본문에 자연 천지 같은 위력과 이 천지 팔도를 행하면 천지 같은 위력과 천지 같은 수명과 일월 같은 밝음을 얻어서 인천대중과 세상이 천지같이 우대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천지 같은 위력을 얻어서 그 말이 나와. 또 천지 같은 수명을 얻고 일월 같은 밝음을 얻어서 인천대중이 존경할 거다. 인천대중이라는 말은 우선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남편을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지팔도는 이 법당에 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언제든지 하는 거란 말이죠. 이걸 아주 재미를 붙여야 돼요. 재미를 붙여야 돼요. 여러 대중이 같이 살 때에도 이거를 행해야 돼요.
그래야 그 여러 대중의 존경을 받는다 그런 말이죠. 사람은 열 번도 되고 천 번도 돼요. 어렸을 때 이런 사람이 청장년 시절에 이렇게 되고 청장년 시절에 이렇게 된 사람이 노년기는 저렇게 돼버려. 용수보살이라고 아주 불가의 혁신주지요. 중도사상을 개창한 용심을 아주 불가의 유명한 도승이신데 그분이 말이죠. 젊었을 때는 말이죠. 왕궁가에 들어가서 그 여자를 범하는 그런 실수를 했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죄책감을 갖고 참회 반성해가지고 도를 닦으니까 용수보살이 됐지 않아. 그러니까 불가에서는요. 과거를 안 물어봐요. 나 이게 정확한지 말인지 몰라. 절에 들어가면 과거에 너 뭐 했냐고 안 물어본대. 그죠? 싹 씻어버리는 것이 과거예요. 과거는 볼 것이 없어. 그죠? 이와 같이 한 마음을 바꾸는 작용. 사람을 볼 때도 선입관념으로 보면 안 돼. 저 사람은 과거에 뭐 한 사람. 이렇게 보는 것은 중생심이에요. 그러죠? 중생심. 남을 과거와 비교해서 이렇게 보는 것은 내가 부처님 마음으로 달관에 있으면 그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 초초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초초불상으로 안 보여. 내가 부처의 마음으로 돌아가 있지 아니하면 초초불상으로 보이들 안 해. 그냥 말만 생각으로만 굴리지 실제로 되지 않아. 이런 거이죠. 그래서 천지 같은 위력과 천지 같은 위력이라는 말은 지수화풍 4대 또 수화풍 3년 이거를 자유자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천지가 사원께서 천지를 운행할 때 이런 상황 진리가 천지를 운행할 때 그 지수화풍 수화풍 3년을 운행하지 않아요? 그거를 내가 실제로 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천지 같은 위력을 내가 행사할 수가 있어.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기라고 한다든지 물을 거꾸로 올린다든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다비어질 때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불이 나버렸지 않아요. 몸이 다 화장이 되어버렸어. 그냥. 화장이 그냥 스스로 불이 일어나고 화장이 다 되어버렸어. 이게 수화풍, 수화풍을 자유자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천지의 위력 아닙니까? 이 천지의 위력을 천지팔도를 잘 행하면 결과적으로 나도 천지와 똑같은 위력을 갖고 가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러니 공부하는 것이죠. 그러니 공부하는 거예요. 참 부지런히 닦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또 천지 같은 수명, 천지 같은 수명과 일월이 대명한다 그러죠. 해가 일을 맡고 일을 하다가 밤이 되면 달한테 맡겨놔. 그럼 달이 또 일을 하고 밝음을 해가 밝게 하고 달이 밝게 하고 밝음을 계속하게 해요. 그 일월이 대명한다고 그러는 건데 천지 같은 수명, 이 천지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전체시요. 천지는 전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갈매져 있는 이론상 진리가 오히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그죠? 사람은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영혼이 밖으로 나가는가요? 안 나가는가요? 아, 그대다 또 뭐지요? 영혼이 몸 밖으로 나가, 안 나가? 나가죠? 그러니까 죽지. 몸이 죽어버리지. 그렇지 않아요? 그 생사가 있어. 천지는 이런 상의 진리가 밖으로 못 나가셔. 아시겠죠? 아는가 모르는가 모르겠지만, 자고가. 그래, 이론상과 사은은 둘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이론상과 사은은 둘이 아니셔. 그래서 불생불멸, 영원불멸. 아시겠죠? 천지는 천지의 영원불멸한 도를 채받아서 사람들은 천지는 괴멸하는 걸 알아. 어느 때인가 시작이 있어 시작되었다가 어느 때인가 다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천지의 전체는 이 가령 태양을 중심으로 한 이 소우주, 작은 우주는 괴멸할지도 모르죠, 그거는. 붕괴가 돼야. 그렇지만은 이 우주라고 하는 전체는 영원불멸하다. 그런 말이죠. 그와 같이 천지 같은 수명, 그럼 우리는 천지 팔도를 행하면 생사가 없어.
아시겠죠? 천지발도 도덕을 행함 생사가 없어. 그런 영원한 수명을 얻게 된다. 또 일월 같은 밝음. 천지팔도를 행하면 내이 무명의 어둠이 싹 가져버려. 무명이 없어. 무명이 없어. 이참 지혜 광명. 이 허공법계 뚜렷한 이 지혜 광명. 늘 우리는 신조로 언제든지 각성해 가지고 지혜 광명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마음 가운데 심령의 세계에 뚜렷한 지혜 광명을 언제든지 갖고 있어야. 잠잘 때에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깨났을 때도 갖추고 있어야, 기초에 있어야 자신감이 있죠. 나이가 늙고 나이가 들면 아이고 내가 언제 죽을란가, 언제 병들란가 자꾸 걱정이 생겨. 걱정은 다 죽죠 이제.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 지혜 광명, 뚜렷하고 지혜, 1월 같은 지혜 광명을 늘 갖는. 그게 심월이요, 마음달이요. 마음달만 있으면 생로병사에 아무런 결함이 없다 말이죠. 자신감이 있고 그리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같이 이 천지팔도를 신행에 옮기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좋은 결과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해서 마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